안녕하십니까. 중년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법으로 정한 은퇴 나이는 60세지만 작년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회사에서 쫓겨나는 실질적인 나이는 49.1세였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희망 은퇴 나이는 68세였고요. 우리 중장년들은 법에서 정한 나이만큼도 일하지 못하고 희망과 현실 사이에서는 약 19년이라는 아주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대 수명을 고려한 미래 상황까지 놓고 본다면 68세에 은퇴하는 것도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60세는 손에서 일 놓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고, 적어도 70세, 아니 가능하면 80세까지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갑니다. 반드시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인생 후반전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라도 일은 끝까지 놓아서는 안될 필수품입니다. 회사는 50살도 되기 전에 쫓아내는데, 사회는 평생 현역을 요구하고 있는 아주 기미하고 아찔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은 아쉽게도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겠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만한 능력을 갖춰야겠다, 이런 생각에 미치게 됩니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면서 은퇴 전문가인 호사카 다카시 교수는 80세에 이르러서도 왕성하게 현역으로 뛰고 있는 다수의 청년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뭐 80세에 현역으로 뛰고 있으니 청년이랄 수밖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80세에도 현역으로 뛰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나이 80살까지 건강하게 현역으로 뛰어야 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은퇴 이후 80세에도 현역으로 뛰는 사람들의 공통점. 첫 번째, 뛰어난 인간관계 구축력을 갖고 있다. 인간관계 구축력. 좀 말이 어려웠습니다만, 연륜이 쌓여서까지 현역으로 뛰고 있는 사람들의 최고의 능력은 바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른바 인간관계 구축력이에요. 이 능력은 우리가 30, 40대에 했던 뭐 인맥 넓히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라도 10년, 20년 세월이 흐르면 그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인간관계는 다르다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관계가 관계를 낳기 때문에 마치 나무가 연륜이 쌓일수록 나이테가 촘촘해지듯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인간관계만큼은 연륜이 쌓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경쟁력 있는 부문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경쟁력은 특히 은퇴 후더 빛을 발한다고 은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기술보다는 관계가 중요한 시기가 오기 때문인 거죠. 인간관계가 유연한 사람은 업무상 새로 관계를 맺은 사람이나 나이 차이가 벌어지는 젊은 사람과도 교류를 넓혀가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성격이 좀 모난 사람들, 삐죽삐죽한 사람들도 다독이면서 갈수 있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젊은이들과 무리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 변하지 않는 진정한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은퇴 후에도 현역으로 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은퇴 이후 80에도 현역으로 뛰는 사람들의 공통점. 두 번째, 나이를 변명이나 구실로 삼지 않는다. 은퇴할 즈음 되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나이 탓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어진 일이나 자기 일을 대하는 젊은 동료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아이씨, 어른놈의 새끼들이야, 에이, 뭐 이런다거나,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걸 하라는 거냐, 라는 이런 푸념이 나오기 십상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은퇴자를 재고용하거나 고용을 연장할 때 젊은 직원들과의 화합을 중요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 변명이 잦으면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같이 가기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죠. 나이를 먹었지만 빠릿빠릿하지 않고 느긋하게 내 나이 알아서 행동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는데 윗사람들이 부담스럽죠.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다른 동료들과 스스럼 없이 열린 마음으로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회사는 대환영을 할 겁니다.
나이 탓하지 않는 젊은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체력은 쫓아가지 못하더라도 동료들과의 화합에는 아무런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80세에도 현역으로 뛰는 사람들의 공통점 마지막 세 번째,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더라. 은퇴 이후에도 활기차게 현역으로 뛰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났다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도움이 더욱 절실해지고 그들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주위에 도움이 있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와 동료들은 물론이고 일상의 사소한 일에도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계속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직장 동료나 거래처 사람, 가족 등 자신이 계속 일을 할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깊이 의식하고 항상 감사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70세, 80세까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이자 필수 조건이라고 은퇴 전문가인 호사카 다카시 교수는 말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원하는 때까지 현역으로 뛰고 싶다면 나이를 앞세우지 말고 또 나이 때문에 주눅들거나 망설이지도 말고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는 마음가짐으로 겸손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겠습니다. 아예 그러고 보니 이런 것이 또 젊게 사는 방법이기도 하네요. 젊게 보이겠다고 머리만 염색하지 말고 마음을 젊게 가지면 될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현역으로 살아가는 멋진 인생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